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의 순방 후 발표된 투자 유치 성과들은 외국 과장의 극치 수준입니다. 청년들에게 중동이나 남미로 진출하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별다른 준비 없이 성급히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순방 기간에 쏟아져 나온 정부의 보도 자료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치들로 가득합니다.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1년 반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송가영 씨.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꼬박 5시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리는 되게 많이 안 나고 그러면서 사실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쓰고 떨어지고 쓰고 떨어지고 하니까 한 번씩 지치고 뭔가 내가 못하는 거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막막하고 힘들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친구랑 이제 같이 도서관에서 만나서 텔레비를 보는데 부산에는 그 아침 뉴스 다음에 이제 구인 광고를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보는데 처음 광고가 계약직이고 뭐 20, 30대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직이고 두 번째 광고가 120만 원, 월 120만 원 이 정도고 또 세 번째 광고가 계약직이고 이런 식이 이제 TV 광고에 버젓이 뜨는데 저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세계가 어떻게 다 저러냐. 손 씨와 같은 청년 실업자는 지난해만 47만 명.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이후 청년들을 향해 중동으로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 파울루, 스카프, 에르만, 뮬렌브록, 오얀타, 모이세스, 후안 마누엘, 산토스, 깔데론 대통령님. 또 중남미 순방 이후에는 중남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중남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창업과 기술 전문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과감히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자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동원돼 청년 해외 진출 TF를 구성했습니다. 중동으로는 해외 연수와 연계시킨 청년 취업을 늘리고 중남미로는 청년 창업팀을 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외 취업 통계를 들여다봐도 중동이나 중남미에 취업하려는 청년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동이나 중남미 쪽 또 중요한 이제 청년 일자리가 생성되고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나라라고 파악을 하셨던 곳인가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우리가 그 취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중동 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그 비중적으로는 좀 많지는 않았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의 말처럼 획기적으로 늘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정작 청년들을 중동 어느 나라, 어느 분야로 보내야 할 것인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국가에 지금 어떤 직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현지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직군인지 이런 부분은 틈새 직종 이런 거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90개 창업팀을 진출시켜 최대 180명의 청년 인력을 보내겠다는 청와대의 발표 또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최대 180명이라면 결국 한 해 18명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진 뒤 부랴부랴 중남미 진출 창업팀 수요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 조사 단계입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나가서 그쪽에서 유망 창업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진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거를 기초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계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청와대의 보도 자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수많은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원격 의료 사업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맞춰 중요한 수출 전략 산업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중남미 원격 의료 시장 규모를 12조 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GSMA, 즉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의 추산치를 인용해 중남미의 원격의료 시장이 12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수치 안에 어떤 의약품이나 기기,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게 불분명한데 이거를 인용 발표하는 것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규모를 뭐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자료들이 없고. 게다가 뉴스타파가 확인한 GSMA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모바일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17년에야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전한 중남미 원격 의료 시장 규모 12조 원에 비하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긴 나름이죠. 규모 추정이라는 거는 이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는데 따라서 그 GSMA라고 하는 그 이동통신 협체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서 이런 규모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원격 의료 시장 규모만 뻥튀기 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순방 국가와의 교역 규모 목표치를 정해 이건 역시 해외 순방의 성과처럼 홍보했습니다. 중국과 2015년까지 무역 규모 3천억 달러 달성, 베트남과 교역액을 700억 달러로 설정, 인도네시아와는 2015년 500 달러, 2020년 1천억 달러라는 교역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영국과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런 교역 규모를 이루기 위한 그 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국가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한다는 것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궁색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의 어떤 그 실적을 정부가 혹시라도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가로채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 된 밥. 대통령 순방에 맞춰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 역시 제시한 수치는 어림잡은 목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림잡은 거군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네, 10년 정도, 2011년 기준이니까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두 배 정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잡은 거라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춰 단순한 희망사항과 과장, 왜곡된 내용들이 버젓이 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후에 이를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